얘기도 사실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우리 뒤에 차 난중에 신호 한번 열어줘 보세요. 트럭 굉장히 무리수 뒀습니다. 오죽했겠으면 좌회전하려는 또 다른 차량이 띡띡 하면서 클락션을 울려댔을까요? 세상에, 무엇이 그리 급한디? 좀 줍니다. 대바리는 빵을 잘 줍니다. 그 이유는 저따구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빵을 줘야 됩니다.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죠? 개념이 없어요. 다른 운전자들은 단 1도 생각 안 하는 저런 운전자들을 위해 대바리는 빵을 줍니다. 미안해하는 미안함이 단 하나도 없어요. 뒤에 제발 이렇게 좀 운전하지 마세요. 대바리가 잠깐 휴대전화 신호 대기 중이라 휴대전화 보고 있는데 잠깐 백색 점선 및 유턴 표지판이 없으면 유턴 금지입니다. 유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데 자신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맞은편에서 차가 안 오겠거니 맞은편에 오는 차량보다 내가 먼저 돌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좀 자기 차선은 지키면서 갑시다. 아, 따마. 초보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이가? 좌회전, 우회전 상거리에서 2차로에서 좌회전 했으면 좀 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닌겨. 아따 막 그렇다고 막 스무살같이 막 빨리 가주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무시하나. 자기밖에 몰라. 대바리도 승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배려해가면서 서로서로 존중해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1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시전하시는 트럭 기사님이 저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와 트레일러 기사님 도로주행 연습차를 무시합니까? 적신호 적신호 확인했죠? 3시 방향 좌회전 그러면 가는 신호 맞죠? 확인하시고 가는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좁더라고요. 예, 좁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 잘 보시고요. 우리는 우회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적신호에 보행자 신호 무슨 색인지 잘 확인하시고 우회전합니다. 예,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네요. 보시고 먹어 일단 딱 볼게요. 제일 바쁜 로켓 배송
호항.